네, 안녕하십니까. L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 종목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0431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현대약품은 전문 의약품 및 기능성 음료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제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마이녹시라는 탈모 치료제와 그리고 미에로 화이바라는 식이성 섬유음료가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적자의 폭이 약간 커지면서 이때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적 장세인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이제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실적이 적자가 나오게 되면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연일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어제 큰 폭의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큰 윗골이 달고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큰 윗골이 달고 원래 주가로 회복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로는 이제 현대약품 국내 판권 보유, 사전 피임약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윗골이 달고 내려왔던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현대약품은 지난 18년도에 국내 판권을 확보한 경구용 사전 피임약 에스텔이 지난 15일 미국 식약약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지금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연일 하락도 했었고, 그리고 이 구간대에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하게 저항대까지 돌파하긴 했지만 그대로 다 매도세로 출회하면서 지금 아래쪽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이 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분봉 보시게 되면은 이제 10시 한 보시게 되면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시 17분 경부터 수급 확 몰리면서 강하게 상승 주었지만 상승한 만큼 바로 매도세 나오면서 쭉 아래쪽까지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한번 모멘텀이 한번 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구간대에 있던 매물대는 약간은 소화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실적 관련 모멘텀 발생하게 되면은 조금 크게 상승 주지 않을까, 이번에는 매수세가 강하더라도 매도세가 이때보다는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꾸준히 점차 빠르게 어제처럼 강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겠지만 꾸준히 점차 우상향 하면서 그래도 8,000원대는 한번 터치해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분기 실적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적자가 나오면 살아가긴 했지만,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구개발 많이 하다 보니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에 나온 현대약품의 이제 신제품들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신제품 보시게 되면은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혈행 개선 기능 건강 기능 식품 안부타민정 출시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덱스판테놀 주성분이 탈모 치료제 덱스녹실정 출시했고, 또한 랩클이라는 화장품 론칭을 했고요. 또 이제 사전 피임약인 야로즈 정도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위장복합 치료제인 속시탈정 또한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약품이 지금 현재 신제품으로 출시된 만큼,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1분기 실적보다는 지금 이제 막 신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보다는 이 신제품들이 2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분기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 때는 흑자 전환하면서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미프진이라는 임신 중단 약물이 이제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지금 식약처 합의 중에 있는데, 식약처에서 이제 시판 허가만 내려준다면은 미프진 국내에 도중적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또 실적에 대한 큰 영향 주면서 실적 크게 상승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신제품 출시하다 보니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조금 모멘텀, 실적에 관련 모멘텀 생기면서 위쪽으로의 저항대들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위쪽의 저항대들을 모두 돌파해 주어야지 이제 서서히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재배열되면서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항대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모멘텀 받았을 때는 이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재배열되는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주가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역시 약 2거래일 외국인과 기관 매도를 하면 어제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차익실현 매물 때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약간 0.5%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와 주어야지 큰 양봉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매도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할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체가 오늘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쯤 매수세로 수급 들어와 줄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리뷰하면서 영상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약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현대약품의 주가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보시게 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제 초록색 라이브로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번 연도 올해에 계속해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전 7시 40분부터 실시간 리딩에 들어가신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종목 추천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갈 때는 현재가,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홈페이지에만 들어오시면은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